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싹 다 있는 시동익입니다. 오늘 예 토요 라이브 경제 구조대. 아, 오늘 보통 날이 아닙니다. 비도 오고 파전에 막걸리 생각나는 그런 토요일인데 예. 이런 누추한 곳에 대배우님이 와 주셨습니다. 와. 한국 영화계를 이끌고 계시는 이기영 배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늘 얼굴로 승부하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이번에 전국순회 예. 그 좋은 후보들 응원하는 캠페인 하시는데 네. 너무 명연설인가. 아. 40년을 인물 하나로 승부해온 배우 이기영입니다. 사람들이 막 나이가 났었죠. 맞습니다. 본인 소개하기도 전에 멘트를 치고 들어오시는 안진걸 민생경제. 네. 오늘 또 지폐를 두 개나 띄고 와갖고 먹이셨습니다. 지폐 때문에 오늘 몇 보고 그러셨어요? 벌써 네. 그 이체 양명주 지폐가 이제 한강진역에 있거든요. 네. 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거기 갔더니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자도 오시고요. 박진영 부원장도 오시고 아무튼 오동현 변호사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해병대 예비견대 빨간 해병대 옷 입고 다니는 김기현 변호사님 아무튼 아. 스타들 많이 오시더라고. 거기 갔다가 시청 앞 족발집에 가서 네. 그걸로 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응? 고부채, 고공용금에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근데 민생의 복종금 거부하고 있는 놈들. 멜로디를 붙이세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고물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부채 고공용금. 고공용금. 아무 대책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혈압까지. 여러분, 아, 요거를 나중에 멜로디 하나 붙여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근데 그 먼저 그 멜로디 있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우리 요즘 박시동 평론가님이 입에 정말 거품 모양의 네이버 라인을 통째로 뺏기게 생겼다. 네. 오늘 발언했어요. 시민들이 예. 너무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아, 경제계에는 애저녁에다 씹어 삼키더니 그 기세로 출판계까지 씹어 삼키고 있습니다. 광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대책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야. 것인가. 예, 지금 없어서 못 지금 팔고.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없어도 못 팔고 있어요. 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농담으로 우리가 비유하는 것처럼 없어서 못 팔고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주문해도 없어요. 네. 없어 없어. 어제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제 있습니다. 예, 이제 있어요. 그런데 네. 근데 사실은 출판 관계자분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5천 권이 다 팔렸어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지금 유명한 작가의 사회학 서적이 500권, 1000권도 팔리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5천 권. 그다음에 지금 네. 만 권 팔려가잖아요. 뭐 이 정도면 10만 권, 20만 권 바로 넘어갑니다. 네. 네. 아, 욕심 안 부리고. 네. 1세를 5천 부를 찍었는데 그렇게 네. 빨리 팔릴 줄 모르고 이틀 만에 1세가 다 나갔어요. 네. 와. 그럼 2세, 3세 연달아 지금 출판기 저 뭐죠? 그 기계. 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인색이 돌아가느라고 예. 지금 정신없답니다. 출판사 예. 사장님은 지금 뭐 난리 났고. 예. 그렇죠. 예. 3년 만에 5천 권을 판 저로서는 매우 자괴감이 듭니다. 되돌아보고 쓰다 재책 반성하겠습니다. 아, 반성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시동익키하고 예. 또 민생경제연구 도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새날에서도 임센 소장하고 제가 이 책을 홍보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 인사도 못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경 대배우님을 만나 뵀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튜브 생애 최초 출연! 와! 아, 그 많은 채널들을 앞두고 이런 누추한 채널에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예. 반갑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제 주위 이제 동료들이 뭐 유튜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뭐 이제 운동하는 채널들 뭐 해서 많이 불러주시는데, 제가 나와서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 이제 늘 감사하지만 고소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안진걸 TV도 동시에 같이 나간다고 하고, 네. 또 우리 두 분 제가 늘 항상 좋아하는 우리 분들이어서 그냥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그 안진걸 TV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에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아서 좀 감사 인사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던 참에.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두말않고 뭐 어쨌든 재미없는 건 책임 지어서 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저희가 TV로만 보던 훌륭한 대배우님께서, 예. 첫 번째 출연으로 박시동 TV 우리 경제구조대 그리고 동시 생방송되고 있는 안진걸 TV에 예.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 댓글로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단 이경 배우님과 먼저 여러 가지 토크를 할 거고 뒤이어서 이제 경제 얘기까지 같이 할 건데 배우님에게 궁금했던 점 댓글 올려주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질문도 같이 드려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슈퍼챗, 예,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기 올려주신 슈퍼챗 다 기부하는 거 아시죠? 과감하게 좀 써주시고요. 일단은 이기영 배우님과 오랜 또 친분이 계신 안진걸 소장님, 네. 질문 레이스 한번 가주세요. 질문할 게 너무나 많죠. 네. 뭐 이재명 대표님하고 친분도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님과 어떤 예. 예전에 선거 때 나오셨잖아요. 보궐선거 때. 예. 그때도 선거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번 총선 때도 선거를 하셨어요.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궐선거 전에 대선 때는 아예 예. 목숨 걸고 하셨어요. 아. 이재명 대표님 마지막 유세도 하고 막 토크쇼도 하고 네. 별거 다. 그래도 이번 총선 마지막 날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날... 이원종 배우님하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었는데 왜 삼겹살 삼겹살 먹냐고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찌질하게 되는 네. 그거 팩트체크가 뭐냐면요. 이쪽에 소고 있고 저쪽에 삼겹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원래 고기 그렇게 먹잖아요. 여러 명이서 네. 왔다 갔다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소고기 있었다고. 왜 삼겹살 먹냐고. 정말 찌질한데 그때 이원종 배우님은 중간에 삼겹살 소고기 먹은 거고요. 예. 구마적 예. 그 배우님은 형님은 마지막에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아.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이제는 너무 배가 고픈데 오 우리 사랑하는 이경 친구랑 함께 예. 식당에서 삼계탕 드셨던가? 삼계탕 먹었죠. 예, 그걸 마무리한 게 딱 마지막 공식 유튜브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큰 지원 유세도 아니, 하셨는데 그 어떤 인연이? 깊은 인연은 아니고요. 제가 예. 전 이재명 대표님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친한 사이 아니었고요. 전 그냥 팬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후로 이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속에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세대가 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좀 부채 의식이 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전 이제 예술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저희는 뭐 일단 연극만 막 고민하고 할 때 사실 저희 또래 친구들은 막 체류탄 속에서 뛰어다니고 뭐 했던 그때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극장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 학교에 문창과라고 있는데 그 문창과는 이제 다른 학교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에서 활약하던 아, 형님이 오신 형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군대 갈 때였었고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후로 이제 좀 세상을 조금 넓게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저희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상이 바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친구들 속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 네. 일이 그래서 늘 미안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됐는데 이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만큼은 좀 제대로 된 세상을 좀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에 이제 뭐라도 해야지 하고 이제 네. 늘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던 차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좀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뭐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뭐 사회 속에 늘 40년째 사랑만 받고 사는 저희 직업인데 세상을 위해서 뭘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좀 잘 봐야겠다고 보는 속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행보를 정말 냉정하게 봤어요. 객관적으로 보고 나니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훌륭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뭐 시각이 좀 다른 분들,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시고 또 제 말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300번 이상을 털었는데 안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없는 거죠. 그건 아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 그러네요. 또 거꾸로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것도 이상하다 그죠? 맞아요. 이상한 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털었는데 안 네. 나오면 예. 그렇게 살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전 불교 신자인데 예. 제가 아는 스님들도 자신 있게 못 나서요. 하긴요. 예. 성직자들도 그렇죠. 그럼요. 그 기부금이라든지 이거 똑바로 처리했냐고 막 하면은 뭐 나올 걸요. 실수라도 아유, 실수라도 예. 나오죠. 예. 저도 어쨌든 바르게 살자고 늘 맘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예. 감히 할 텐데 그런 거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중에 팬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아주 아주 이 시대 상황도 또 뭐 그렇게 돌아가고 하니 제가 이쪽 편을 들어야지 해서 맘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맞지 싶어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위기 의식이 좀 좀 강하게 들었었고 그래서 네. 대선 때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뭐 우리 대중 예술이라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나서서 하는 모양새는 전 늘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았었는데 네. 반대하진 않았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대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때만큼은 제가 옳다고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동료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자 그럼 그래도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짰죠. 그래서 이제 공개 지지 선언을 이제 공식 선거일에 네. 맞춰서 내가 제일 형이니 내가 먼저 총대를 맺게 해서 네. 이제 첫날 내가 이제 1번으로 나서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나이순으로 했어요. 둘째 날 이현종, 셋째 예. 날 이제 정동 감독, 뭐 넷째 날 정동 감독님, 장동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쭉 했죠. 네. 그래서 혹시 안 하려고 한 사람 때리고서 뭐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다들 기꺼이 네. 그 이후로 다들 좀 여러 가지 좀 바랬었어. 그러니까 그 지점인데 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하거나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 근데 똑같죠.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대중예술이 연예인이고 배우가 왜 정치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렇게 그 관여하면은 뭔가 손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 진짜. 예. 저 이제 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어쨌든 감사하게도 네. 그냥 아직은 집에서 굶지 않으니 네. 피해는 없다고 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 이제 작품을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뭐 같이 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 차 한잔 하시죠 하는데 이게 좀 전화로 통해서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어? 느낌 왔네. 그래서 뭐 만나서 얘기해서 얘기했더니 만났더니 제작자가 이제 좀 미리 건네서 좀 심하게 찍히신 분인데 심하신 제가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에는 그 이제 그때 지지했던 우리 연예인들 사진들 쭉 네. 해놓고 네. 제일 밑에 크게 저 이렇게 한 사진은 숙의 이기영 이렇게 막 그게 돌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요거 제가 덧붙이면 네. 이제 우리 이기영 대배우님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물론 지난 2년간 실제 그게
그런 어떤 걱정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고 특히 배우님들 행동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세월호 참사 추모했다고 추모했다고 블랙리스트로 당하고 너무나 많은 이명박 박근혜 군들도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DJ가 말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느냐 아니라 지원도 안 하면서 간섭만 엄청 하고 탄압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네. 유명 연예인들을 그래서 거기다 걱정 우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 배우님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 한번 도와보자 좀 힘드시다 근데 정말 배우님 신망이 있으니까 덕망이 있으니까 우리 이혼정 배우님 뭐 구마적 최근에 강조 장동직 배우님 그다음 정동 감독님은 뭐 중국까지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무술 감독 아닙니까? 네. 정동 감독님 네. 중국에 계셨는데 기영이 형이 하자면 해야지 하고 지지 글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그때 실무를 제가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뭐 박혁권 배우님 네.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 뭐 빠짐없이 나오는 분 있잖아요. 최고 네. 박혁권 배우님 손병호 배우님 정말 정말 대단했어요. 하루에 거의 하루 한 명씩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네. 것에 활동에 이경 배우님이 중심에서 그렇죠. 뭐 본의 아니게 중심이 됐는데 아니 뭐 저는 예. 그 이전에 뭐 광우병 사태 때도 그랬었고 네. 이제 그 전에 촛불 때도 제가 19번을 나갔더라고요. 그 애는 정말 마음이 급하면 제 페이스북 보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12월 24일이 걸렸었고 12월 31일이 걸리고 해서 그때 인원이 적을까 봐 막 우리 딸들 놀러 다 잡아서 아이고. 같이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답답함에 꼭 이래야 되나 하는 마음에 그때 페이스북 이렇게 지나가면 나오잖아요. 지난 12월에 네. 이렇게 뜨는 거 보면서 이랬었지 하는데 그 시간이 다시 올 것 같아서 네. 지금 또 다시 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좀 마음이 좀 착잡하죠. 네. 잠깐만요, 피디님. 그 자료 준비됐어요? 콘서트 자료? 그럼 잠깐 메인으로 그 한번 그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네. 그 지금 잠깐만,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경 배우님께서 아까 해주신 말씀에 키워드는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그 시대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연대의식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얘기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건데 요거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지금 지나갈게요. 다음 주에 또 큰 행사를 또 예, 예, 예. 준비 중이신데요. 자료 한번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 한번 주세요. 어떤 행사입니까? 큰 행사는 아니고요. 네. 이건 좀 부끄러운데 먼저 포스터 먼저 보내주세요. 예, 너무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예. 늘 이제 5월이 되면 5.18이 네. 껴있고 해서 예. 아, 늘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예. 우리 특히 우리 세대들은 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4월 달에 이제 지난달에 아, 올해만큼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네. 그렇다고 지금 대중예술하는 사람들이 뭔가 주먹쥐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웃기고 네. 지금 또 구태연에게 뭔가를 소환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를 뭘 해보자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너무 크게 뭔가 큰 역사를 가지고도 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신 영웅분들을 한 해 한 분씩 선정을 해서 그분을 기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네. 좀 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건 서울의 봄이 영향이 있었어요. 영화 서울의 봄. 아. 예. 저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12.12나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네. 어땠어? 그랬더니 아빠 너무 화나요. 뭐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네. 아빠는 뭐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막 학교 다녔지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앉아서 딸 둘을 놓고 한참 이제 가족 넷이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아 그래 그래 문화지 우리는 이런 방법이지. 이렇게 전하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더 좀 더 좀 더 세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감독한 김성수 형한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건 뭐 있을까? 그럼 난 모여서 노는 걸 잘하니 내 주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 예. 그러면 노는 방법으로 해볼까? 해서 이제 가수 김장훈 씨, 박학기 씨
우리 집을 같이 한, 몸이 갑자기 아파서 원래 이규석 씨. 이규석. 아, 네. 기차와 선함. 네. 기차와 선함. 이규석. 친구예요? 이규석, 전원석, 이정석, 쓰리스톤. 이 세 분이 또 이경배님과 함께 네. 저번에 아. 이재명 지지선하고 문화 콘서트 아.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연님과 같이. 또 이제 여행 스케치. 와. 저거 그렇죠. 30년 이상 된 멤버들이어서. 야, 네. 여행 스케치! 우와!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청했어요. 그랬더니 뭐 두 말 않고 이제 와주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팬심이 가득한 황현필 씨. 역사 선생님. 이제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황현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만한 걸 준비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조건 가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올해 저희가 선정한 인물은 그 12.12 때 네. 특전단 사령관을 지키다가 이제 순직하신 그렇죠. 김호랑 소령님. 그 비서 하셨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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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랑 소령님을 올해 영웅으로 선정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12.12 상황과 5.18까지 이어지는 70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황현필 선생이 이제 재밌게 아픈 역사를 얘기해 주실 거고 그리고 앞뒤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 가수들이 노래하고 네. 또 이원종 배우도 또 뭔가 한 역할하고 예. 또 깜짝 게스트도 나와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연극처럼 그냥 한 공연으로 쭉 이렇게 이어가는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경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대의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웅들이 사이사이에 있었다. 그 시절에 우리가 못 지켰거나 몰랐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반추하면서 그분들을 꼭 기억하자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항상 5월이 되면 생각하셨는데 올해의 주인공은 12.12 때 특전사령관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예, 김호랑 네. 소령을 주제로 놓고 또 한 번의 이제 기억 콘서트를 하는데 그렇죠. 이른바 기억록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콘서트는 지금 보시면 황현필 선생님 나와서 역사 강의 하시는 황현필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김장훈, 박학기, 이정석, 여행 스케치 같은 대가수님도 나오고 우리 이기영 배우님, 이현종 배우님 나오고 네. 음악을 무려 윤일상이 또 일상형 박신호 평론가님이랑 호요모제 아시죠? 일상형님 또 여기서 해주시고 근데 이게 언제 하냐 여러분 5월 16일 7시 어딥니까 여기 근데 죄송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좌석이 너무 부족해서 모시질 못해요. 왜 다 찼어요 벌써? 아니 여기가 극장이 160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해야지 맘먹은 게 4월 중순인데 극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내리고 오세요 PD님. 또 첫 회의라서 큰 극장을 또 잡고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밀도 있게 해보자 해서 근데 극장은 너무 좋은 극장을 이제 그것도 김장훈 씨가 뛰어다녀가지고 겨우 잡은 거예요. 그래서 160석이어서 정말 이게 열어놓고 초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까운 분들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시동위키 시청자분들하고 안진걸 TV 시청자분들 그래서 열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시면 정말 좋겠는데 내년은 조금 더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왜 꼭 오셔야 되는지 좀 눈물 정도 나야 됩니다. 그렇죠. 눈물의 감동의 사연을 남겨드리는 댓글 올려주신 분 10분 오늘 저희가 해서 안진걸 TV 5분 시동이기 5분 해서 제가 10분 합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초대하겠습니다. 약속드리는 건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초대하고 있어서 인원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하는데 혹시 나중에 자리가 여유가 되면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제 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혹시 자리가 되면 우리 시동익희하고 안진걸 TV 시청자분들한테 나머지 좌석은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뜻깊은 공연. 진짜 이거 본인의 생업이라든지 내 배우 활동하느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기획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근데 이게 서울의 봄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이 좀 끼쳐서 아이들이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역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 이경 대배우님이 서울 경신고등학교 학생이셨대요. 네. 1980년도. 아. 네. 근데 이제 경신고가 꽤 유명한 학교잖아요. 서울 네네네. 시내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대요. 막 시내 막 탱크가 막 돌아다니고 네. 굴러다니고 막 총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생이었어도 잘 사실 모르잖아요. 네. 언론 통제 보도 되게 심하니까. 근데 네. 대학생 되면서 아 그게 사실 서러우 너무 가슴 아픈 게 여러분 그게 5.18 광주 학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1차 쿠데타 12.12 일으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5.17, 5.18 때 2차 살상 쿠데타로 네. 시민 수백 명을 죽이면서 예. 그 권력을 찬탈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뜻깊잖아요. 근데 이 뜻깊은 와중에 저는 너무 댓글 웃긴 댓글을 봤어요. 우리 예. 시도희키 이희님이 오 삼성교 오무성님 오셨다. 알아요? 삼성교 오무성? 몰라요. 삼성교 오무성 알아요? 무슨 몰라. 드라마에서 달콤한 인생에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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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이병헌을 쫓아가서 무슨 한마디만 해라. 맞아요. 모자 딱 쓰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맞아요. 무서워요. 와 그때 진짜 살고 했는데 이병헌이가 거절해버려.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삼성교 오무석, 야, 이익님들. 그 다음에 또 한 분, 커피 중독장님. 오, 당근이 형님 친동생 오셨다. 아, 그쯤부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실시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여기 방송 끝나고 밑에 원래 댓글 남기는 데다가 어떤 사연, 간단한 사연과 그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연락드릴게요. 여기 실시간 댓글 말고요. 야, 아무튼요. 이어가주세요. 그래서 여기 계속 남기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니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우리 배우님의 친형님이 이제 유호정 배우님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촛불집회 하셨는데 2010년대에 제가 촛불집회 집행부였잖아요. 네. 우리 자봉단들 맨날 와서 저쪽에 유호정 배우님 오시고 이기영 배우님 오셨고 예쁘에서 이정석 가수님은 초를 나눠주고 있다고. 아, 그리고 그 얘기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아인도 온 거야. 유아인 막 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그 가족이다 그러면 지금 대배우님이신가요? 가족이 다 이번에 그쵸, 조카도 데뷔하고 그 형님 그 형님 네. 형님은 뭐 이제 뭐 당근 형님 이제는 좀 아시죠. 저희가 이제 뭐 형제인 걸 안 밝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효정 씨가 이제 제 바로 위에 형이고 형님 아들이 이제 이유진 네. 활동 많이 떠오르는 스타고 요즘 일일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예. 나오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딸이 둘인데 네. 집사람도 배우고 아 그러셨어요. 아, 집사람 뭐, 연극 배우. 아, 예, 예, 예. 김은현이라고 네. 아, 열심히 하고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이제 딸 둘도 네. 연극하고 있고. 아 그러세요? 아 그래서 집안이 다 저희 집안 아마 내 식구가 100% 다 배우인 집은 그러니까 아, 대단하네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형님하고 같이 커올 때 형이 먼저 했는 걸 보고 뭐 감동을 받았다든지 아니 어떻게 아니, 이제 뭐 예. 탁월한 이제 성향이야 뭐 물려받았겠죠. 네. 뭐 초등학교 때 뭐 연극부도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아. 그러다가 형님이 어느 날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서 바로 가자마자 뭐 난장이가 쏠린 장군 거 주인공 캐스팅 되고 뭐 하길래 아 그때 알았죠. 아 그래 이거 아 형이 이게, 저 정도로 캐스팅 되는 건 아니, 쉽구나. 아니 이게 직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 예, 예. 이효정 배우님을 보시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고무렵에 이제 연극 본 연극도 좀 자극이 됐었고. 네. 근데 이제 집사람은 대학교 동창이에요. 아. 서울 예대. 예. CC. 유명한 서울 예대. CC. 네. 서울 예전 시절에 이제 제일 친했던 친구죠. 네. 제일 친했던 와. 친구가. 근데 누가 먼저 옆구리를 찔러셨나요? 아니. 정말 제일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중간에 제대하고 연극하다가. 제가 먼저 유학 가고, 예. 저 이제 한 3년 차에 집사람이 또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고, 아. 서로 이제 꽤 오래 못 만나다가, 예. 저 먼저 오고, 그 사람이 이제 몇 년 있다가 오고, 왔어, 오랜만이라고 전화 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자,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딱 나갔더니 여자가 네.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딱 걸어오는데, 남자들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하셨어요. 네. 아니요. 아닌가요? 34세였어요. 형님보다는 빨리. 아니요. 아, 그럼 두 분이 동시에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예. 서로 아닌 척 한 5, 6개월을 이제 친구인 척 예. 애매하게 지내다가 네. 6개월 연애하고, 그래서 다시 만난 4월 5일 날 만나서 그 다음에 4월 6일에 결혼했죠. 아~ 예.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사진하고 영상 좋아해서 이제 아이들 사진 많이 찍어주고 뭐 네. 영상을 계속 찍어주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나오는 비디오를 계속 TV에서 보잖아요. 네. 보는 와중에 집에 놀러 오고 하는 삼촌 이모들 늘 보는 삼촌 이모들이 다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수하는 이모들 뭐
배우는 인물들 뭐 가수고 배우고 다 아는 사람들 다 TV에 나오고 사이사이 자기들도 TV에 나오니 네. TV에 나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걸로 알고 애들이 큰 거죠. 물려준 게 그런 거다 보니 뭐 크면서는 이제 뭐 큰 놈은 미술한다 그러고 작은 애는 과학자 된다 그래서 네.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역시 뭐 어느 순간에 배우하고 싶다고. 아. 그럼 어떠셨어요? 그 조카나 직접 자제분들이 이 배우나 어쨌거나 연기 세계로 들어온다고 할 때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아 그 전에 제가 네. 한 말이 있어서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네.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 둘이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일단은 아이들한테 뭔가 다 제시는 해주자. 애들이 경험하게 해주자 해서 네. 거의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해줬어요. 네. 여자애들인데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보내고 뭐 운동 뭐 하여튼 애들 할 수 있는 거 다 맛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될 무렵에 중학생 정도 돼서는 너희가 가슴 뛰는 일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정말 고민해봐서 그 일을 하면 너희가 평생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빠 엄마는 거기에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 아. 약속을 했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연기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것만은? 아니. 예전에 했던 말은 뻥이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준비가 전혀 없었던 큰 애가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저 학교를 들어왔어요. 아, 대단한데? 네. 근데 제가 총동문회 부회장을 하고 있어서 진짜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뭐 학교 관련돼서는 도움을 절대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큰 애한테, 야, 쉽지 않을 텐데 했는데 1차가 되길래 예. 그때 일반 전형 200m1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분명히 떨어질 건 확실하니 네. 우리 아이한테 야 그건 너 대단한 일이야. 1차 된 것만 해도 2차 안 돼도 실망하지 마. 배우 될 수 있는 길은 많고 또 실망하지 말라고 했더니 뚫고 들어가더라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뭐 피가 좀 있나 보다 이제 했는데 어느 날 1학년 때인가 수업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빠 교수님한테 칭찬을 되게 받았대. 예.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화술 수업이었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거였는데 돌아가면서 읽는데 차례가 되어서 읽었더니 교수님이 나오라 그러더니 앞에 세워놓고 읽으라 그러더래. 아. 쭉 다 읽었대. 예. 그랬더니 자 박수 그러더래 무조건. 아. 그래서 애들 영문도 모르고 박수 치고 자 이지윤이 한 게 지금 장단님이 100% 정확한 거야. 타고난.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서 근데 아빠 내가 장단놈을 알고 한 건 아닌데. 알고, 걔는 심지어 고등학교 미국에서 졸업했는데. 네네. 그래서 아빠 이게 왜 내가 다 맞은 거야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 키울 때 장단놈을 구분해서 키웠어. 그래서 말 가르칠 때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게 성격적으로 약간 피곤한 스타일인데. 선생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 후배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사에 우리말 장단음이 사실은 정말 맛내는 생명인데 그거 틀리게 하면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그것만큼은 간섭하거든요. 네. 애들이 자라면서 뭐 이 집에서 뭐 이러면 이 집 아니야 이 집이야 뭐 하고 그냥 그러면 눈 온다 뭐 그런 것들을 네. 그냥 뭔가 이론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그때 집어서 말 가르치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귀염 떠느라고 애들이 어미 이렇게 내리고 하거든요. 어린애들 네. 또 막 어미 늘리고 하는 거 말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막 귀여운 소리 이런 거 못 하고 컸어요. 아 피곤하신데요. 피곤하신데 그거잖아. 그랬나네. 눈에 눈물이 들어가서 나온 거는 눈물인가 근데 우리 이제 그만하고 지금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우님 나온 영화나 드라마 우리 아까 또 자이언트의 이호정 배우님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이언트? 저도 헷갈려요. 나온 그 자이언트? 근데 예. 그때 형제 같이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헷갈렸다는 거예요. 두 형제가. 형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뭐 근데 이제 형도 뭐 소위 시선 말로 잘 나가고 어마어마했지. 이호정 배우님 많이 들어올 때니까 보면 같이 겹칠 때가 많아요. 네. 왜냐면 형님하고 저하고
저 젊을 때는 저는 많이 동적이고 형님은 정적이어서 다른 역할로 캐스팅 많이 되었는데 네. 이제 뭐 연락 와서 이렇게 보면 형님이 캐스팅 돼 있으면 제가 뭐 괜히 핑계 대고 그들은 모르고 형제인지 모르고 그럼 내가 딴 핑계 대고 아 고마운데 못 하겠어요 하고 내가 먼저 캐스팅 됐으면 형님이 피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다가 제가 임꺽정이라는 드라마 할 땐 네. 감독님이 아니까 재미들 거 아니까 야 너 동생 하는데 동생이 그 주인공인데 뭐 하나 특별 출연 해줘 그래서 우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제 명령하는 그 선조 역할을 형님이 했었죠. 아~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한 거는 자이언트가 처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작가랑 이제 감독이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필드가 달라서 두 분이 같이 붙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다면 할게. 왜냐면 이제 그때 어머님이 연세가 좀 드시면서 아들들이 TV 나오는 것만 이제 무조건 뭐 너무 많이 나오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 형님하고 나 같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좋지 너무 좋지 부모님 얼마나 보람있어요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왔는데 웬걸 작가가 계속 같이 붙이는 거야 그래서 형님은 서울시 도시국장인가 할 때 이미 저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저한테 무지하게 깨졌어요 그 이제 이경 배우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고관대작 전문 배우. 아, 고위감독 전문이에요? 판사하시고. 특히 이번에 판사 최근에 제가 선거 캠페인 할 때, 이혼정 배우님은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구마죠. 젊은 분들은, 강조다! 하고 달려오는데. 강조가 뭐지? 아무튼요, 예. 저기, 아유, 고려불안 전쟁. 못 봤구나. 낙선대, 강감찬은. 근데, 우리 이경 배우님 모시고 하냐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다 뭐 자이언트나 네. 오 삼성도 오무성이다 막 이러는데 네. 최근 분들은 다 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판사님 맞아 맞아 거기 나오셨어요 판사를 두 번 2회인가 나왔을 거예요 2회 다 판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일 재밌는 판사 나왔어요 근데 그거 반응이 너무 좋았죠 네 반응 네. 너무 좋았어요 판사님 역할 네. 외국에 나와서 외국 분들도 그러니까 글로벌로 태워가지고 이게 아 맞다 맞다 네. 그래서 갑자기 판결하다 그러잖아 근데 피고인 어디 김씨예요? 본관이 어디예요? 그래서 뭐 형님하고는 네. 이제 같이 한 거는 네. 뭐 자이언트가 처음인데 알리기가 좀 뭐했던 게 저는 이제 연극을 계속했고요. 연극을 하다가 이제 뭐 열심히 안 했지만 어쨌든 뭐 외국 몇 년 나갔다 오고 뭐 아니 갔다 오니 한 10년이 이미 데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형님은 그때 이제 청춘물 막 주인공하고 있고 하는데 기사를 그때 머나먼 송바강 뭐 이런 거 할 때 네. 이제 기사를 막 쓰려는데 기자님이 그걸 뭐 쓰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나름 어쨌든 뭐 대극장 주인공 막 탁 하고 그러다가 갔다 왔는데 지금 누구의 동생 하기에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네. 또 그게 뭐 별로 도움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형도 그렇고 이제 아예 형님도 성격이 뭐 내 동생 누구 뭐 이러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정말 이제 남인 것처럼 네. 지냈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네. 한동안 네. 형제인 거 안 밝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언론이 나왔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제 가족 누구 뭐 해서 쭉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인터뷰 뭐 이렇게 얘기 들어왔는데 또 안 했더니 또 잠잠해지고 뭐 가끔 이제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 형님이 이제 그 조카랑 같이 그 예능 프로그램을 나가면서 네. 제가 이제 회자되고 네. 이유진 배우님이랑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족 그 분들이 다 이렇게 연기 재능 있으시고 다 대스타가 되시고 이제는 조카랑 따님도 한 작품에서 조만간 만날 수 있는 대스타들이 서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재밌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양도, 인간적으로 이제 새로운 취미 한번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구? 네. 아니 당구 이야기 전에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 네. 이경규님을 국민들이 정말 많이 알게 된 계기가 최민수가 나왔던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영화. 테러리스트에서 살인자로 나와요. 예. 근데 그 오토바이가 네. 그 무서운 오토바이 있잖아. 예. 할리 데이비스가 예. 뚜레 갖고 와갖고
최은수 칼 확 찔러버려. 아. 그래갖고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진짜 깡패처럼 나오는 거야. 근데처럼. 아. 진짜 암살범처럼. 네네네. 와, 저 사람 누구지 사람들이. 와, 너무 썸지도 않아. 무서웠다. 근데 갑자기 마라톤에 재밌는 조승우 코치로 나오는 거야. 맞아요. 네. 김민숙 이모님이랑. 맞아요. 근데 김민숙 이모님하고 러브라인 나왔는데 둘이 러브라인 안 나오고 끝나버리고. 보통 코치 하다가 이제 그. 어, 맞아요. 초은이 엄마랑 친해져야 되잖아. 어, 아니, 그 이혼한 부부가 아니었는데 왜 코치랑 러브라인. 아니, 근데 거기서는 또 그 코치랑 김민숙 씨랑.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지. 갑자기 불륜이 됐잖아. 거기, 아, 아빠가 있었나요? 예, 초은이 아빠 있었나요? 안내상 씨가 아빠. 아, 맞다, 맞다. 가끔씩 떨어져 있었어요. 아, 우리가. 우리 기억에 우리 추억으로 남아있는 진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어. 최근에는 넷플릭스 나고네 밤에서도 러시아 마피아 출신 나오는데 어. 나고네 밤 봤는데 네. 거기에 네. 그러니까 주인공 조연우 나와요. 네네네. 아유 이정엽이나 바빠갖고 삼촌. 아. 여주인공 삼촌. 아. 근데 감독님이 박훈정 감독님이잖아. 마녀. 네. 제가 그 감독님한테 지금도 저는 거칠게 항의하고 있어요. 네. 아니 삼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여배우가 이게 있을 때 다시 다시 나타나고 도와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간 5분쯤쯤에 우리 삼촌을 죽여버려요. 네. 총 맞고 죽여버려요. 아니 우리 대배우님을 한 시간 5분 만에 죽이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팬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박훈영 감독한테. 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감독님한테. 근데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뭐 이게 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작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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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이 가세요? 많죠. 많죠. 일단은 뭐 세상에 좀 많이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작품들 그런 것들을 아까 뭐 얘기했던 우리 뭐 마라톤이나 네. 달콤한 인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좀 그건 이제 형식적인 얘기들이고 네. 사실은 매 작품 다 똑같이 고민을 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 200작품 했는데 예. 아유, 200명을 연기했잖아요. 매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의 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시면서 2회만 나오든지 아니면 16회를 다 나오든지 그러면 2회 나오면 뭐 고민량이 적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시간이 짧았던 거지 인물을 고민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이 고민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하고 작업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서 현장에서 재밌고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 추억이 많고 기억이 많이 남아도 어떤 작품이 어떤 인물이 더 기억에 나세요 하면은 사실은 그건 답을 못해요. 다 똑같아요. 저 200명 얘기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와. 아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본을 받으시잖아요. 네. 먼저 받으시는데 저 항상 궁금했던 거 있어요. 뭐냐면 이거 진짜 다 애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죠. 그건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와. 그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점점 이게 우리 머리 이게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걸 대사를 외우는 능력은 점점 더 좋아지고 대신에 용량이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이제 사소한 일상들을 기억하는 능력들은 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도 잘 기억 못하고 네. 이제 예전에 길 잘 알았는데 내비가 알아서 해주니까 길에 대해서 접어두고 네. 여러 가지를 접어두 대신에 대본은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서 더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렇게 팍팍 들어와서 그래서 되게 놀라운 아무리 긴 대사여도 주고받는 대사라면 네. 혼자서 뭐 두 장짜리 독백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주고받는 대사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춰보면 거의 다 외워요. 아,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대신에 네. 탁 돌았으면 끝! 40년 넘게 연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배우님이 나온 드라마 중에 사람 나이 가는 드라마가 베가본드가 있어요. 베가본드. 베가본드는 이제 드라마. 배수지, 수진님이 주인공인데 그때 이제 액션 영화잖아. 나름대로 막 활극이고 수진님한테 이렇게 한 대 맞으면 배우님들 아, 너 오늘 수진 맞았다! 하셨대요. 그럼 개인적인 얘기 한두 개 더. 네. 너무 이건 진짜 독보적인 취미여가지고. 네. 아니 당구가
몇 천다 말하면서요. 아...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네, 뭐 아니 뭐 시청자분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예. 벌써 댓글 올라서 돈브로님이 당구왕이다라고 올리셨어요. 와. 저는 지금은 이제 시합은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네. 아직 현역 선수예요. 아 그럼 선수신가요? 와. 와. 대한체육회 서울 당구 연맹 소속 선수예요. 아. 그래서 당연히 잘 치죠. 아, 그 정도시군요. 당구를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예. 80년대는 그 당시엔 3 쿠션 시합 없고 네. 4구 시합 있을 때는 네네네. 뭐 그럼 다마수라고 하나요?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다마수?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다마수가 어떻게 되세요? 네. 수진은 4구 기준으로는 2000점. 아, 와. 아, 말로만 들었지 2000포인트 이거 치는 사람 실제로 본 적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전에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1000점 치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뭐 1000점이 한 개였으니까 네. 그 이제 시합 나가면 50개 치는 시합이었어가지고 예. 뭐 그냥 뭐 그래서 1000점 이상 치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네. 제가 양기문 선생님 와, 그 전설의 그렇죠. 전설의 양기문 선생. 우리나라에 이제 이론을 네.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네. 좀 하신 네. 그리고 사구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으시고 명인 추대 받으신 분인데 와. 양기문 선생님을 제가 이제 사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제자군 몇 명 수제자 몇 명 중에 이제 하나인데 네. 선생님이 그때 이제 왜 그랬었냐면 이제 그 국제식 테이블 지금 우리 네. 고등수는 네. 대단한 게 네. 처음 들어올 무렵이어서 네. 그걸 이제 치고 싶어서 갔는데 선생님이 배워보지 않을래? 그래서 재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 나갔다 오고 뭐 해서 몇 년 동안 꽤 길게 당구 안 쳤었다가 선생님은 이제 저 이전에 상구 치는 거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배울게 했더니 선생님이 야 내가 사구로 내가 이렇게 나는 사람인데 우리 제자가 2000점을 무조건 쳐야 돼 해서 다시 사구 연습을 시키셨어요. 소위 말하는 셀이라고 이제 이렇게 공 몰고 다니는 네, 거잖아요. 네. 테이블 한 바퀴 돌면 200개예요. 예. 몰아치기 한 바퀴 돌면 200, 예. 200개 그게 2000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다 하게끔 연습을 시키시고 있었죠. 아, 200개면 2000점이요. 그거 하나 걸리면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구를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사구들을 잘 쳤죠. 와, 2000점은 정말 전 처음 들어.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2000점이랑 지금 재미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당구 얘기 지금 2000점 그 우리나라 지금 선수랑 얘기하고 있는데 안진걸 네. 이광수 두 분 당구 점수 얘기 좀 해 주세요. 뭐 되게 아는 척 하면서 지금 질문하시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80도 안 됩니다. 아, 네. 80 안 되는 분 좀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50 됩니다. 아, 뭐? 아, 50은 다 말하고 하면 안 되죠. 다 말해야 돼요. 저는 80입니다. 만약 사고 치시면, 네. 그 정도 치시면 제가 1시간 가르쳐드리면 150점하고 오? 같이 쳐서 이길 수 있게. 와, 대박. 딱 1시간이면 그 정도. 와, 대박. 와. 저 맨날 친구들 당구 치러 가면 배우님, 저 빼놓고 치거든요. 그런 소중한 능력을 저 50다이들한테 쓰지 에이. 마시고요.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현재 200입니다. 500 만들어주세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여러분, 저번에 박문성 기자님하고 뉴스공장 축구 방송 진행한 거 보셨죠?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아유, 아닙니다. 최고의 발방민인데 축구 잘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경배우님은 놀라운 게 축구 완전 그래.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또 말씀하세요. 저희랑 같이 조기 축구도 하시고 풋살도 하고요. 예. 그다음 낚시. 아, 다 하시네요. 골프. 아, 골프는 얼마나 치세요? 골프 다 골프 얘기해야 돼. 정말. 골프요? 예. 아니, 언더?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 학교 대표로 저기 고교동창 대회도 나가고 있어요. 아, 그 정도면 얼마지? 라베 어떻게 되십니까? 라베 공개합니다. 라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나가면 네. 즐겁게 잘 치고. 야, 이 정도면 고교 공부 거기 나가셨으면 뭐 말 다 했죠. 경신고등학교 또 축구를 잘하시잖아요. 네. 수십 년간 연예인들하고 조기 축구를 해오셨어요. 이게 어느 공이든 공 하나 가지고 프로 정도 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다른 공 다 잘 칩니다. 맞아요. 공기 종목은 네.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전 동그란 거는 다 잘해요. 야, 자신감 뿜뿜. 밖에 달린 거, 예, 밖에 달린 거, 그리고 공으로 된 거, 뭐. 네. 그리고 오토바이 동호회도 하세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동그랑이잖아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여러 대 갖고 계세요. 뭐, 아니 할리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제가 92년도에
할리 데이비슨 우리나라 몇 대 없을 때인데 네. 이제 형님들 이렇게 막 모시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할리 데이비슨 클럽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그래서 이게 박시동이 바라는 삶인데 그렇죠. 인생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할리 데이비슨 클럽이라는 그냥 아예 나라 이름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 막 검은 옷 와. 입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지금도 딱. 가끔 타세요? 좀 뭐 늘 타죠. 아. 그 오토바이를 91년식인데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예. 와, 그분은 못 봤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몇 년 동안 뭐 이재명 대표님 의원 모임이나 민주당이나 또 야권 진보 정치인들 훌륭한 분들 의원 모임을 배우님하고 뭐 이런 네. 데면 저희들이 하거든요. 네. 그럼 딱 코리언이 오토바이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아 진짜로 와요. 아. 그런데 밖에 소리가 들려. 네. 그 있잖아. 소리 들려. 딱 들어오세요. 와. 헬멧 벗고 얼마 멋있는 분을 보라고. 오늘도 이제 예. 밖에 나가서 이제 보내드릴 때 있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오토바이 타갖고 똑똑 잡은 사진 찍고. 근데 딱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축을 흔들어요. 공기를 그전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가는데 누가 봐 누가 봐도 배우처럼 들어왔다. 배우처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좋아죠. 뭐 좀. 그래서 날씨점은 그냥 네. 거의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와. 근데 이제 이야기는 좀 진지해보고 싶은데 예, 저는 예. 배우님이 너무 대단한 생각이 있던 게 아까 이제 많은 애청자님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 영화 이야기도 하고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님하고 마지막 유세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더 감동받은 건 코로나 때 이제 우리 민생 경제잖아요. 네. 사실 대학로 경제, 연극 경제, 영화 경제 몫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에서도. K-콘텐츠, K-드라마, 네. K-영화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려면 연극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연극 배우들이 다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연극 아예 못 올리니까. 왜냐면 연극은 정말 오밀조밀을 보잖아요. 대학로 연극은. 그래갖고 다 연극 배우들 죽게 생겼는데 유일하게 이경 배우님은 오히려 극단을 만들었어요. 아 그때? 그리고 아이고. 작품을 올렸어요. 계속. 예. 연극 배우들을 살리려고. 와. 작품을 해야지 연극 배우님들도 네. 조금이라도 폐를 받고 네. 또 감을 익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너무 거창하게. 아니 이건 사실 10편을 연속 올렸어요. 예, 코로나 시점에. 근데 네. 우리 또 뜻 있는 분들이 가서 연극도 보고 관람을 함께 하자 또 뭐 조그만 중소기업은 제 친구들도 큰 돈 아니어도 막 그랬잖아요. 200만 원 협찬도 막 하고 네. 그리고 극단까지 만드시더라고요. 그 말씀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예.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작은 어쨌든 제가 연극으로 시작했고 제가 84년 1월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어쨌든 그 배우가 연극으로 시작한 배우들이 갖는 추억은 조금 달라요. 근데 제 고향 같은 데 그 대학로가 그 몇십 년 전하고 결국 똑같은 상황으로 오는 게 좀 사실 되게 마음 아팠죠. 그러다가 네. 이제 뭐 집사람도 연극하니까 그때 코로나 때 현실은 두 자리 건너 한 자리 앉고 그랬어요. 와. 그래서 좀 작은 극장 뭐 100석 좀 넘는 극장 가면 서른 몇 명 앉으면 만석.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배우들이 네. 관객을 보면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네.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그러다가 배우가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대관료 다 나갔는데 아이고 대관료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그 없는 돈에 그냥 공연 접어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돼야겠다 네. 하던 차에서 이제 우리 안 소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이제 17일반에서 어려워서 이제 막 사실 세트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팀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시작했죠. 지원하다가 아니다 내가 좀 더 그냥 아예 본격적으로 좀 중심으로 쑥 들어가서 뭔가 내가 받았던 걸 좀 돌려줘야겠다. 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더 책임이 좀 무거워지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깨에 좀 무게를 좀 넣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힘은 들었죠. 근데 이제 대신에 보람은 사실 보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네. 보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감사히 잘 해나오고 있죠. 아, 진짜 극단 이름이 도들량지. 도들량지. 네. 어떤 뜻인지. 그건 우리 말인데 네. 해가 뜰 때 첫 번째 비치는 햇빛이 도들빛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도들빛이 도들빛이 처음 비치는 그 땅을 도들량지라고. 와. 그냥
우리 세상에 좀 그런 도들빛이 비치는 그런 땅처럼 도들량지 같은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에 지어봤습니다. 최근에 연극 만선도 대학로에서 했는데 아주 평론계의 평가도 좋고 관객들 반응도 너무 좋았어. 아주 네. 정말 진한 인생 이야기인데 가족들의. 회원님 네, 나오신 네. 거예요? 거기? 아니, 저 제작에 비용 제작을 하셨어요. 제작 총괄하고 이제 형수님 김은현 배우님이 주연하고. 네. 근데 재밌는 게 임세훈 소장이 애들 데려가서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청소년 관람부로 가야 했어요. 좀 진한 인생 이야기예요. 12세여서 네. 연극을 못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근데 전석 풀매진. 아. 진짜 그래서 네. 인터파크에서 10점 만점 10점 받. 와.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작품 좋았었고 그래서 예. 다시 하자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배우님들의 다른 모습들 많이 알게 됐다고 멋있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좋은 댓글 많이 달리고 있고요. 일단 또 후원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 제가 댓글로 다 감사 인사 드렸고요. 저희 얘기가 이제 끝이 아니고요. 잠깐 광고 보시고 원래 준비했던 경제 얘기 또 이경 대변인과 같이 또 경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많은 여성분들에게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차별화된 마이보험 체크는 세 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일곱 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져 강력한 효능을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확 달라진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저희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여성분들에게는 체험분 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 사는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전화번호입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하세요. 1588-4365로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여궁!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립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를 취급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예 많이 나가셨네요. 아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일단은 댓글 중에서 아 이경 대배우님 모르는 진면목을 알게 되셨다. 차기 문체부 장관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적극. 예, 예.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좋은 정보가 들었으면 네. 아마 우리 이경배님 같은 분들이 큰 역할이 갈 거라고 네. 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광수 대표님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스위스에서 교포시래요. 네. 매블쇼 때 방청을 오셨었나 봐요. 아, 네. 이광수 대표님 그 앞에서 만난 적이 있다. 네, 네. 너무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로 해야 되냐 이렇게 쭉 올려주셨는데요. 일단은 어디로 뭐 메일 주시면 네. 저희가 요 방송 끝나고 댓글에 이광수 대표님 메일 네. 상담 받는 메일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광수 독방에 하면 메일이 안 돼요. 그분이 글을 계속 올리니까 옆에 다른 독자님들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애를 애타게 찾고 있느냐. 아, 메일 주세요. 네. 그 아까 슈퍼챗 싼 분 중에 보니까 네. 우리 시민 풋살단 이경변호 제가 같이 있는 김용춘 평가사님도 오시더라고요. 네. 상승미소님 네. 유명한 이명로 작가님이거든요. 네. 투자 관련 책 10만원씩 유명하십니다. 이명로 작가님이 슈퍼챗 싸주셨어요. 유명하십니다. 이광수 평론가님 7월달에 초대해서 네. 강의도 개최하신대요. 예. 저도 이제 꼽사리 껴서 같이 네.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다음은 박시동 평론가님이네요. 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 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경제를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지 아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와가지고 한번 짚어보려고요. 이광수 대표님. 예. 예, 제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아까 이경 대표님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는 가슴에 남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역사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예, 많은 일들이 그런데 기억이라는 그리고 기억록이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뭉클했고 네. 너무 좋았고 네. 앞으로도 뭐 50년, 100년 동안 그 기억록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새 원내대표가 되셨죠. 예.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예,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데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1주택자에서 종부세를 과하게 매기는 게 그 자체는 문제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뭐냐면 자산시장의 그 속성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해주면 기대감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다주택자나 네. 아니면 막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세금 민주당도 다 완화해 주겠네. 네. 이게 시작이겠네. 아하. 이런 기대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을 사실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11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다 적다를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정치와 행정이라는 건 법이 아니거든요. 뭐 이경 대표님 판사 역할을 하셨지만 법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나 정치는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같이 좋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 11만 명의 분들의 종부세를 완화해줘서 뭘 위한 거냐. 그 지점에서 꼭 해야 되고. 예. 근데 1주택자들이 종부세를 얼마나 내냐면 1년에 평균 80만 원을 냅니다. 평균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내시는 분은 있는데 고가주택이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게 이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예. 그런 금액이라는 것도 저는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민주당이 어쨌든 원내대표께서 이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런 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사실 변화가 좀 있는 거고요. 네. 좀 특히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자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20억짜리 네.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네. 1년에 종부세를요 44만 원 내요. 예. 그게 과연 많은 거냐. 네. 진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뭐 20억짜리 아파트 내고 있는데 종부세 내서 그게 10억밖에 줄어든다. 네. 그럼 44만 원 내서 10억이 나가려면요. 2700년 걸려요. 네.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금투세 얘기를 네. 하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게 현재 이제 내년에 당장 도입되니까 예.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말하는 게 뭐냐면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해서 네. 이런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은 틀려요. 왜 그렇죠. 틀리냐면
이 검토세를 내는 분들은 투자자 1%밖에 되지 않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이건 투자 시장의 속성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투자자들은 세금이 많다고 해서 투자 안 하고 뭐 투자 이걸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예. 돈이 되면 세금이 많이 해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세금을 내지만 미국 주식이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좋은 회사가 있고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주가 조작 없으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세금 내두요 투자자들이 와요. 네. 그런데 무슨 맨날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지 세금으로 네. 사람들을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 주식시장에서 저 20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애널리스트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아까 주가 조작도 얘기해드렸지만 단기로 사고 팔고.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팔고 네. 또 그래서 막 서로 담합해서 또 막 팔고 근데 네. 만약에 이런 세금이 부과되면 좀 더 투자할 때도 고민할 테고 네. 그리고 장기 투자할 테고 이런 어떤 투자의 문화를 만드는데도 저는 금투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유세라든지 금투세에서 좀 뭐랄까요 방향성을 갖고 네. 진짜 큰 그림을 가지고 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뭐 조금의 비난을 받더라도 사실은 크게 세상을 바꾸고 아까도 이제 이계영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세상을 줄 거냐 네. 사실은 이 보유세와 금투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종부세 논란은 조금 지금 설익은감이 있는데 네.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니 이미 어제도 민주당 뭐 여러 전현 직원들하고 제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 벌써 비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종부세를 이미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줘갖고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예. 세수가 지난 작년에만 56조가 펑크가 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뭐 87조? 예. 정부 적자가 막 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느닷없이 일가구주택 물론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일가구주택 중에 어르신들 중에 소득이 없어. 올 소득이. 네. 그럼 세금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요. 예. 그럼 공제를 좀 더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상속이나 증여때라든지 이때 한꺼번에 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내는 거 부담되면 그렇죠. 이연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령이 있습니다. 뭐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요. 네. 근데 그건 지금 전혀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종부세가 전혀 급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부자감세를 복원해가지고 우리 물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량을 돕는 것으로 주로 좀 느닷없잖아요. 네. 당내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대요. 자기 아이디어를 그냥 그분이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네, 회계사시죠. 네, 그냥 요거 괜찮지 않냐 정도로 풀었는데 큰 네. 파문이 일었죠. 그래서 시점도 안 맞고요. 그렇죠? 네. 내용도 별로고 그래서 뭐 원내대표 처음 하신 거니까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데 처리하고 다시 논의하겠다, 숙고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민생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강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민생을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말도 듣고 이렇게 다른 정치적 이슈하고 특검 말씀하시고 이런 거하고 다른 차원이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배우님 혹시 네. 이 두 네. 이슈나 평소에 뭐 부동산이나 경제정책 관련해서 하신 아니 우리 있으세요? 이경 배우님께서 네. 넷플릭스 시리즈 그 소원 들어주는 영화 드라마 뭐죠? 배우님 경찰로 나왔던 거 마이네임 말고 무부트 아 무부트 해분에서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뭉클한 드라마였는데 이 정도로 제가 이경 배우님이 나온 것을 사고 계셨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짧게 훈훈한 예. 소식 예. 뭐 저희들이 하는 홍길동 의원의 꿈수죠. 뭐 이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민주당 단체장이 예. 지금 성동구청장 성동구죠. 예. 성동구 성동구 예. 예. 지금 재선 중이잖아요. 아, 삼선 예. 중이군요. 정원우 구청장이. 예. 올해 초부터 예. 그 성동구 내 필수 노동자들 있잖아요. 뭐 돌봄, 운전, 뭐 마을버스 노동자들. 마을버스 노동자가 108명 정도 있대요. 성동구 내. 보시면 마을버스는 정말 버스도 안 다니는데 지하철 놓는데 구석구석
특히 경사 막 네. 좁은 길 진짜 아슬아 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급여가 280만 원이랍니다. 대부분 60대 70대 어르신들인데. 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매달 30만 원의 필수 노동 지원금을 드린대요. 오. 3월달부터. 네. 오. 너무 큰 감동이 됐다. 예. 힘이 된다는 거. 아, 그 단어가 너무 좋다. 네, 필수 노동 지원금. 아.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네. 돌봄, 예. 뭐 의료, 네. 운전, 네. 여기 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경비, 예. 이런 분들에게. 근데 대부분 이 직종이 뭐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 빼고는 다 아시다시피 급여가 2,300밖에 최저임금이나 조금 더 주잖아요. 네네. 연세가 50, 60, 70인데도 네. 노후도 불안한데 근데 거기에다가 30만 원씩 매달. 그러면 성동구의 그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이 예. 나고 네. 손님들이 더 좀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을버스 기사님들 이제 가게에서도 동네에서 조금 더 소비도 늘릴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 민주당 소속 구청장, 야권 진보세력 구청장이 네. 구청장을 맡으면 정말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에서 제가 성함이 정오노 구청장. 정오노 원호죠. 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부 다 국민의힘이 됐을 때 이분만 앞 60% 이상의 지지율이 됐어요. 야. 엄청나. 서울 수도권에서 나올 수 없는 지지율. 성동 구민들이 네. 다 국민의힘을 시장도 국민의힘 찍었어요. 네. 구의원도 다 찍었어요. 네. 구청장만 민주당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차투표라고 하잖아요. 네. 다른 이 구청장은 무조건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전화를 하면 반드시 콜백을 해준대요. 네. 그런 자세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지금 이 두 가지 사례가 굉장히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종부세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종부세를 누가 냅니까? 일단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내는 세금이에요. 예. 더러 내가 나보고 나한테 부담이 과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요. 집 없는 분도 많고 저주택에 저가주택에 사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종부세 대상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그래도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를 이미 공시가도 낮춰주고 공시가 할인율도 낮춰주면서 종부세 대폭 감세가 이미 됐습니다. 얼마나 깎아줬냐면 연간으로 한 4조 정도 깎아줬어요. 지금 이미 감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금투세는 뭐냐면 주식펀드 해가지고 돈을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수익이 5천만 원이나 났을 때 거기에 20% 정도 내는 양도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망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저께 회견에서 우리 시장이 난리가 나고 다 떠나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은 250만 원만 벌면 세금 내요, 양도세.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금투세는 누가 내냐면 1,400만 주식 투자자 중에서 1% 미만만 냅니다. 그것도 그쵸. 추정에 불과해요. 그쵸. 더 적은 분이 낼 수도 있어요. 네네. 종부세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택자, 유주택자 중에서 이렇게 다 합쳐보면 굉장히 극소수 분들만 내는 거예요. 1% 정도는 1% 안 그러니까 지금 1% 정도에 해당하는 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이게 감세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방금 보여주신 성동구 사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청소, 마을버스, 뭐 이런 돌봄 이런 것처럼 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 영역이 있는데 그걸 시장에 맡겨놓으면요 최저임금 겨우 받는데 그럼 누가 들어오냐? 그 산업은 망하는 거고 실이 점점 떨어지고 잘못하면 붕괴되는데 공공이 여기서 나서서 그렇죠. 필수 노동 직군을 지정을 하고 예. 그 직군에 해당될 경우에만 그 지자체 사정에 맞춰서 조금 더 임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라는 게 아주 혁명적인 서비스거든요.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지향점을 이게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감세해주면요. 명품백을 삽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나라가 명품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서민이나 중서민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필수재가 네. 소비가 네.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가 좋아지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관심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항상 하느냐 했죠.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고용이 늘어난다. 두 번째,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뭐
소비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사실 부자들은 세금 깎아줘도 소비 탄력성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소비하잖아요. 원래 잘 쓰시던 분들이지 특별히 더 하지도 않을 텐데. 네. 근데 서민 중산층들은요. 공적 지원금 이제 우리 민생회복 지원금 들어오면 바로 쓰잖아요. 어이구 이거 20만 원 이건 너무나 좋다. 사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말 너무 이거 우리에게 담비다 하면서 바로 쓰시거든요. 동네 가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근데 배우님 네. 어떠세요? 직접 뉴스 공장이나 매부시 듣던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하니까 두 분 설명 너무 잘하죠? 너무 신기해요. 늘 시동이 킴 뭐 뉴스 공장이 아닌 뉴스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있어서 네. 저도 늘 주장하는 게 전 국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런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범죄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방법이 아닌데 네. 전 늘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중소 이제 좀 큰 도시에 가면 세종문화회관 비슷하게 생긴 이제 극장들이 예. 있어요. 네.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극장들이 있는데 예. 거길 가면 천석 이상 되는 극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 천석 이상 되는 관객을 수용하는 공연이 1년에 몇 회가 올까요? 아하. 근데 여름에 들어가 봐도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네. 그냥 운영하는 그 경상비만 해도 아마 수십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있는 걸 부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지금 우리가 세금 깎아주고 말도 안 되는 세금 깎아주고 그럴 돈을 정말 우리도 아까 그런 분들처럼 영역에 넣는다면 네. 그 각 지방 소도시에 소극장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개씩만 만들어줘서 정말 100석짜리 소극장 조그만 네. 거 그리고 최저 운영비만 지원해준다면 이 소도시 출신의 예술인들 무용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소도시를 떠나서 다 대도시로 가 있을 텐데 네. 경상도 사람들은 부산 아니면 대구 뭐 전라도는 예. 광주 아니면 서울인데 그나마 다 서울로 몰려서 그 뚫지 못하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군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예. 내 살던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현대무용하는 사람이 무용할 수 있어. 네. 얼마든지 내가 공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같이 전공했던 친구들, 동료들 야 공연 같이 하자고 끌어내려서 우리 돈은 안 되지만 하고 싶은 공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설명이 있는 뭐 클래식 음악회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현악 사중주를 해요. 그러면 네. 자 이 악기는 바이올린이에요. 아니면 이 악기는 바순인데 이건 뭐 이렇게 생겼고 네. 뭐 하고 그래서 이 바순하고 바이올린이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두 분 이렇게 그리고 뭐 비발디는 어떤 사람인데 뭐 해서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해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는 금난서 선생님이 그런 거 이제 예.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금요일이 됐어. 농사하다가 여보 오늘 뭐 볼까? 그럼 한번 나가봐 그러면 뭐 있겠지. 그러면 그럼 나가서 쓱 보니 현대무용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한데 나 오페라 볼래? 그럼 갑시다. 예. 너무 좋다. 가면 오페라 설명해줘요. 자 예. 보통 악역들은 이렇게 저음이에요. 주인공들은 테너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고 이 얘기는 이런 얘기고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보시겠어요? 하고 하면 매주 연극을 한 편 보고 현대무용을 보고 뭐 발레를 보고 소극장이지만 예, 판소리도 보고 농촌이고 어촌이고 이런 분들의 그런 삶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범죄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문화 대책도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지방 소멸 대책도 되고 경제도 너무 좋아지고 경제도 너무 되고 경제도 너무 좋아지고 너무 좋아요. 인구 소멸이 거의 직벽인데 너무 좋을 이거 것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되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시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세상이 네. 너무 돈 너무 돈이 네. 지상 뭐 최고의 뭐 목표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로만 달려가는 이 문화가 언제부턴가 너무 사회 팽배해 있는 게 너무 네. 안타까운 네.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조물주의 그물주라는 농담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소름이 끼쳤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실제로들 네. 아이들도 너희 집 몇 평이야 뭐 이런 소리라고 앉아 있고 네.
그럴 게 아니고 너 어제 뭐 봤어? 그렇지. 나 그렇지. 나 어제 뭐 봤어? 어. 야, 그거 너무 멋있었어. 난 꿈이 난 뭐야? 난 그래서 난 아주 무용가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아이들의 대화여야 되는데. 네. 이거 진짜 심각한 저희 얘기야. 저희 실제로 초등학교 때 지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라고 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야. 그래서 다른 애가 조심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배우라고 하고 연극하고 싶어. 이렇게 쓰면 눈치가 보인대요. 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진짜 선배님 하는 공연을 보고 그러네요. 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네. 모노드라마 공연을 보고 그때 사실은 아, 저걸 직업으로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그때 사실은 전 마음을 먹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공연 한 편이 제 인생에 그냥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영향들이 끼쳐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돈돈돈하는 예. 게 안타깝고 지방에 가보면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뭐 예능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좀 그런 지방으로 다시 이제 좀 젊은이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전 그 부자들한테 깎아줄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뭐 예. 5천만 원을 주식에서 벌려면요. 10억 있어야 돼요? 네, 10억 있어야 돼요. 주식만, 주식만. 정말 운이 좋아서 예. 10%를 이익을 낸다고 쳐도 5억을 맞습니다. 주식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맞습니다. 도대체 장고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난 같으면 난 돈 세금 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편한 게 세금 내고 돈 많이 벌래. 예. 당연히 돈 어차피 세금 내고도 많이 벌잖아요. 그분들 세금 안 내고 돈 못 벌래. 그럼 세금 내더라도 돈 많이 버는 걸. 아니, 그리고 세금 무서워서 뭐 안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기영 배우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걸어서 우리 마을에 도서관 하나씩 놓자. 네. 이게 국정 목표가 됐거든요. 네. 그로부터 10년 지나고요.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 다 깔렸습니다. 네. 덜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하려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걸어서 우리 마을에 도서관 놓자라는 국정 목표처럼 방금 배우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발길 닿는 데서 문화를 접하게 그렇죠. 하자. 이게 국정 목표가 되면 문화와 경제와 지방소멸과 이게 너무 다 살아날 것 같은 정책인데. 걸어서 10분 안에 공연장과 공원이 있으면 돼요. 예, 예. 그리고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게 만약에 지원도 해준다고 치잖아요. 네. 그럼 그 얼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문화적 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강한 나라는요. 예. 경제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범죄가 줄어듭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받으면 삭막한 마음들이 없어지잖아요. 인생도 풍요로워지고. 예. 그러니까 군단위에 예. 극장이 다섯 개 말이 안 되니까 속장 하나만 놓자고요. 대신에 옆에 군에도 하나, 옆에 군에도 하나 있어. 네. 예술인들이 돌면 돼요. 그렇죠. 이번 주는 현대무용 우리가 할게. 다음 주 너희 공연이 넘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음에 순천으로 넘어가고. 아, 너무 좋다. 또 어디로 넘어가고. 이거는 예. 나주로 넘어가고. 이거는. 예. 그 안에서 돌고 또 이쪽은 이렇게 섹터를 만들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세계적인 히트 공연이 그렇죠.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좋은 공연이 나오면 예. 이제 대도시로 가서 큰 공연 그렇죠. 세우고 그러면 그들이 또 그렇게 예. 스타가 나와야 맞아요. 그 작은 극장들로 오프가 되고 막 그렇죠. 했던 이유가 예. 오프에서 스타가 나와서 이들이 막 화랑이 되니까 또 오프가 나오고 했던 예. 것처럼 이게 진정한 오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 좋다.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방금 문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 그게 있어요. 총선 직전에 발표된 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림자 조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하면서 보조금을 깎았다는 거예요. 자기 네. 본인들이. 그러면서 없어진 게 뭐냐면 영화 찍는 기금. 예를 들어 영화 티켓에 300원에서 네. 500원 들어있는 네.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영화 지능 기금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예. 그거 우리나라 영화의 다양성 영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렇죠. 데뷔 못하는 배우들이나 감독들의 첫 영화에 지원되는 돈이에요. 예. 그 영화 산업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완전 미랄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돈 300원, 500원 깎아주면 극장 안 갈 사람 갑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돈을 깎으면요, 영화 산업의 저변이 흔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럼 너 그 돈 깎아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걸 깎아주고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겠대. 근데 그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로드맵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저변부터 지금 썩어 들어가는 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 코로나 때 우리 배우님 연극단이 하더린 게 여러분 최근 한국 영화 르네상스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특히 배우님들 전부 다 소극장에서 연극 배우 하면서 네. 연기력 키우고 사회와 소통하고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것 자체 네. 관객도 소통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굉장히 있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또 영화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다른 문화 콘텐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계적인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세계적인 거장 네. 봉준호 감독도 영화 기금으로 만든 첫 작품이에요. 본인 첫 작품 플란더스 개였나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해서 한국 문화가 지금 이렇게 전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연극단 다 죽어도 코로나 때 아무도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님 신경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너무 좋고 이거는 제가 그 행정을 해봤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봤거든요. 이거 너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아이디어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BTS나 블랙핑크나 우리 후배들이 그들의 뭐 경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뭐 예. 이런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얘기고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국민의 정서 안양에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를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구 앞에서 노래한다 떨리죠. 네. 일반인들 떨리잖아요. 네. 노래방만 해도 네, 떨립니다. 떨립니다. 만 원만 나가면 떨리잖아요. 노래방 신경 쓰여요. 떨립니다. 그게 무대에 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무대에 진짜 한 5명, 10명이 보는 앞에서 내가 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5분짜리 연극만 한다고 해도 예. 굉장히 떨리고 아마 그리고 내려오면 한 달은 입을 차고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만약 영상이 남아있다면 얼굴 빨개지면서도 근데 그 행복한 기억에 예. 이게 일상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프로들의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공연장이나 무대가 있으면 아마추어들도 만들어서 공연해 예, 보는 맛도 그렇죠. 느낄 수 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대만 만들어져 있으면 예. 자 우리 리에서 뭐 하나 해요 모여요 해가지고 만들어서 10분짜리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막 재롱잔치 같이 예. 하시는 것 같아도 네. 그분들은 예.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신다고. 진짜 본인이 예술인이 된 그런 느낌을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김씨 연습 안 나와?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마을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예. 너무 아름답잖아. 제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재원이 되게 많아요. 인적 자원은 너무 많아요. 네. 실용음악과 거의 학교에 다 있고요. 연극영화과는 아예 대학이라는 대학에 다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 공간만 만들어주면 어느 유유제 자 주말이야. 네. 여기 오면 기타반이 있어요. 기타 이렇게 해놓고 기타 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와 있어요. 자 얼마예요? 자, 4시간 하는데 2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2만원씩 내고 기타를 배우는데 자 얼마큼 치시는지 처음 치시는 분 이쪽으로 이제 뭐 좀 치신 분들은 여기 파트를 나눠 네. 못 치시는 분 자 이게 C D A 예. 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가르쳐가지고 4시간 후에 공연을 해요. 똑같이 네. 처음 치는 분이 늘 마음속으로 TV를 보면서 아 기타 치고 싶은 유튜브 보면 아 안 돼 했던 사람들이 네. 처음인데 가서 단지 코드 3개 그렇죠. 배워서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기타 치면 제일 먼저 전화를 배우죠. 하더라도 4시간 후에 내 가족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 굉장히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가. 네.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엄마는 그러면 저쪽에 도자기 만드는 팀들이 있어. 네. 가서 컵을 만들든 접시를 만들어서 4시간 후에 내가 만들어온 구워진 컵과 그걸로? 접시를 갖고 와서 밥상이 올라오고 그렇죠. 아이들은 자연학교가 있어서 선생님 손잡고 가서 예. 가재를 보고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건 어느 도시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 떠올랐는데 예. 이 정도 복합 문화 프로그램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폐교가 엄청 많이 그렇죠. 늘어나요. 네. 폐교 많아요. 거기에 기타반 돌리고 큰 강당 소극장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유유지들은 예.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맞아요. 뭐 폐교 쓰면 뭐 너무 좋지만 그거 아니어도 네. 그냥 날씨 좋을 때 공간 바깥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주 가족이 손잡고 나가서 예. 대신 안전해
아이들 맡기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놀고 아니면 그렇죠. 엄마랑 같이 그릇 만들고 엄마랑 기타 배우고 여기서 뭐 훈련을 하든 뭘 하든 네. 그, 기타 그 선생님이 계속 안 와도 돼요. 네. 누가 오든 그 진도는 기타 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지난주 뭐 하셨어요? 해보세요. 아, 네. 그럼 그 다음엔 뭐 할게요? 커리큘럼만 짜놓으면 되는 어느 네. 선생님이 와도 네. 되는 거고 한다면 네. 지방마다 아. 동네마다 다 있다면 네. 서울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이 나가서 매주 너무 즐겁게 놀 수 있다면 네. 뭐 아빠는 매일 골프 치러 나가서 새벽이면 아빠는 나 어디 갔어? 아빠 골프 치러 갔어? 아, 그럴 때만 이 새끼가 뭐 타수 속여가지고 다 돈 잃고 술 취해가지고 술 들어와서 아빠는 같이 안 놀아주고 네. 그쵸, 그쵸. 집은 잘 사는데 그쵸. 뭐 이거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뭐 애들 따로 네. 이게 그쵸. 우리 사실은 우리 현실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 예. 제 친구들이 늘 이랬어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술집도 안 하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가족하고 대화하는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빠는 이미 바깥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해됩니다. 이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수 있어요. 근데 예. 어쩔 수 없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는데 아내는 맨날 보던 연속극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 자기는 보기 싫은데 예. 그거 안 보면 안 돼. 이러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책 보고 뭐 이러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아이들하고도 이제 공통 부모 생기기 네. 시작하잖아요. 네. 그죠? 네. 슬쩍 한번 먹어서 설거지도 해주고 하니까 왜 안 하든지 돼요? 하는데 또 아내도 말씨도 좀 달라지고 하다가 네. 1년 정도 지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술 먹는 양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차 잘 안 가고 하는 게 예. 이제는 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좀 돌아온 느낌인데 네. 아, 저는 2차 갑니다. 저는 2차 가요. 여기에 우리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취미를 예.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진짜 너무 작게 네. 정말 작은데 모여서 같이 기타 치고 가족이 합주할 수 있다면 네. 정말 여기서 합주해보신 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예. 악기를 못 다루니 아무 악기나 누가 하잖아요. 네네네. 옆에서 우리가 젓가락 장단이라서 하잖아요. 네네. 이거 박자 맞으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배우님이랑 진짜 사랑 너무 좋은 게 네. 경험과 상상이란 극단이 실제 시민 연극 뭐라고요? 경험과 경험과 상상이란 극단이 네. 시민 극단을 모아요. 네. 우리가 이경배 님은 저희가 응원 관람 갔어요. 일반 시민들이 다 배역이 네. 한 20명인데 네. 한 시간 이제 프로 배우들이 같이 들어와서 네. 도와주긴 하는데 잘해요. 근데 그 시민 배우들이 만족도 매우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가족 단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빠든 엄마든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네.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문화의 질이 네. 높아지고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지고 그 지금 이 그러니까 회색빛 도시에서 정말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돌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도 시민극단이에요. 시민연극을 해요. 성남시에서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집박 청소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박 청소년들 소위 말하면 이제 탈선하고 막 이랬던 그 친구들 네. 학교에서 퇴학 위기인 친구들 예. 이 친구들한테 대신에 너 여기서 이거 같이 하면 해서 이제 애들을 끌어당겨서 하는 게 뭐냐면 뮤지컬을 해요. 아. 뭐 노래하던 애들도 아니고 음악하는 애들도 아닌데 해서 얘들은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제 퇴학당하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와서 그걸 하는데 하다가 꿈이 생겨서 그래서 배우가 된 친구가 있어요. 사실. 와. 그래서 또 이쪽 관련 학과로 또 지나간 친구가 있어요. 멋있다. 이거는 그래서,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우주를 구한 저랑, 거예요. 우리가. 친한 이제 그 신성우 작가라고 우리 연극에서 되게 이제 활발하게 하는 작가님이 같이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일이어서 이제 저도 옆에서 뭐 도움이 되려고 이제 계속 뭐 기웃기웃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예. 자, 하도 90분이나 됐어요. 네, 오늘 다 90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변호사한테. 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 작품 뭐 지금 찍고 있는 건 뭐 그냥 봐야 되니까 진짜 궁금하다. 넷플릭스 나무네몽 같은 또 마녀 우리 박훈영 감독님이랑 엄청 친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배우님이나 감독님 중에 이렇게 실제 작품 할 때 케미가 제일 잘 맞는 분 질문이시고 여러 좀 이렇게 약간 좀 마지막은 조금 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연예인들 만나면 막 궁금하죠. 누구랑 친해 막 하면서.
아까 너무 재밌는 제가 댓글도 적어놨어요. 누구냐? 하하님이 정우성하고 동갑이죠? 우리 정우성 배우님 재밌는 게 진짜 댓글했어요. 아니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우성이 화네요. 정우성 배우님도 진짜 개념 있는 배우잖아요. 네. 모임에 한번 데리고 오시기로 했어요 배우님이. 전 뭐 어쨌든 같이 하는 감독님들 다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근데 이제 작품을 같이 많이 한 감독님은 아주 뭐 아예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분은 그 유인식 감독이라고 베가본드 감독님 최근에 이제 낭만 닥터 그분하고 같이 한 게 자이언트 초안지 돈해하신 너희들은 포위됐다 미세스캅 뭐 베가본드 뭐 우영우 뭐 해서 십몇 년 계속 낭만 닥터 시리즈 말고는 계속 다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그 일련의 작품들을 거의 다 쓰신 또 장영철 작가님도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형제처럼 같이 많이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박훈정 감독님은 제가 마녀 때 이제 특별 출연으로 같이 하게 됐다가 그게 이제 연이 돼서 이제 서로 뭐 신뢰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낙원의 밤, 네. 그다음에 귀공자, 이번에 8월에 나온 폭군을 계속 8월에 영화 나옵니까? 아니 영화인데 영화였는데 이제 좀 영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깝게도 이제 디즈니에서 4부작으로 이제 예. 폭군 폭군 예. 그럼 이제 디즈니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에 디즈니 예. 디즈니에서 나오죠. 거기에 예. 폭군 매년 한 작품씩 계속 같이 하고 예. 있고 또 뭐 글쎄요,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죠?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사용률이 되게 높아요. 한번 유시영 배우의 맛을 들이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배우님 겁니다. 때문에 유인식 네. 감독님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 되게 어마어마한 감독님이잖아요. 네. 와갖고 제랑 같이 소주도 먹고 정말 서탈하시고 재밌으시네요. 네. 우리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직군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다 순수하고.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라 네. 아직 뭐 때묻지 않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토요일이고 사실은 바쁜 시간이신데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끝인사 한 번씩 쭉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또 걱정했던 것처럼 말이 뭐 이렇게 산만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 못 드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재미없었던 것 같아서 아 재밌었습니다. 제가 시동이 너무 좋아하는데 좀 큰 도움이 못 드리고 아니요. 아니요. 예상을 깨고 계시고 팬으로서 나와서 어쨌든 팬심 가득 쏟아놓고 나가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은 좋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하는 시동이 키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최고의 찬사입니다. 두 분도 인사 해주시고요. 이경 배우님 옆에서 직접 뵈니까 또 약간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배울 게 또 많고 네. 아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 듣고 싶고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생활 예술 이거 너무 좋은 한국에 꼭 도입됐으면 좋겠고 네. 많은 분들이 예술을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 진짜 좋아질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은 훨씬 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하셨고, 꼭 그런 나라가 예.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이경 배우님께서 열심히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예. 네, 화이팅!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열심히. 네. 나중에 소장님 저 다음 연구 올릴 때 우리 민생경영사하고 광수대 복덕방에서 네. 협찬을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 시동이 기도. 네, 약속. 약속. 근데 저는 네. 문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생각이 동의했어요. 저는 문화예술이 곧 우리의 삶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고 또 민생이에요. 고단한 노동 끝나고 참 이렇게 되면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나 볼 때 굉장히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응원이 되고 또 공부도 되잖아요. 그렇죠. 책 읽을 시간은 없어. 피곤해. 근데 참 좋은 작품 하나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마스크걸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대한민국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낸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연기 잘하는 배우님들 대부분 보면요. 또 소극장 출신들이에요. 소극장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되고요. 배우님 우리 도들양지 극단 다음 작품 오면 진짜 같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임세은 소장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파 못 왔나 봐요. 네네. 아프시대요. 아이고. 이경 배우님 광팬이거든요. 여기를
급습하기로 했거든요. 네. 각본상. 근데 아프셔. 텔레그램 보니까 아파갖고 못하고 있다고. 네. 그 보고만 있다고. 네. 우리 임세현 식당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대배우 이기영 배우님 아~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네. 네. 보람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가 공연 안내해드린 거 관심 있는 분들 밑에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해서 예, 초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구조대 다음 주에도 또 예, 엄청난 게스트 예약되어 있으니까요. 아,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아, 진짜요? 이경 배우님 출연한다는 소문을 듣더니 그렇죠. 막 대배우들이 왜 나를 안 불러? 나도 갈 거야! 막 아니, 지금 앞으로 계속 배우 특집 윤일상 작곡가님도 오실지 몰라요. 위대한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님.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별일 없으면 예,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예, 늘 하던 대로 비 오는 날 예, 지역경제살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